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중남미 시청자들까지 홀리고 있습니다. 27일 오징어 게임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 TV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한국의 전통 놀이들이 나오는데요. 멕시코의 SNS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멕시코에서 한다면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전통 놀이와 간식을 포함한 사진과 자국 배우들로 오징어 게임 가상 캐스팅을 하는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대해 멕시코의 일간지에서는 인터넷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 밈이나 이미지를 한 번쯤 봤을 것이라며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공개 며칠 만에 중남미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칠레 일간지에서는 오징어 게임 리뷰 기사를 내고 오징어 게임이 한국 시청각 산업에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